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8일까지 유지되는데요. 군은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일원화했고 대면 종교활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문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아래 병 휴대전화 사용 수칙이 보다 정밀하게 조정됐습니다. 국방부 부대관리 지침에 맞춰 운영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격리 대상 병사들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수칙이 각 부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던 것을 하나로 통일시킨 겁니다. 조정된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보면 먼저 코로나19 격리자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외에는 개인 보관을 금지했습니다. 보관 방법은 격리시설 지정 장소에서 비대면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에 통합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격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장성급 장교 승인을 기준으로 평일에 한해 오전 8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로 일원화했습니다. 대면 종교활동 참여가 일부 허용된 데 따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핵심 사항으로 강조됐습니다. 대면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설교자는 물론 여기에 참석하는 장병 모두 누구라도 예외 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종교시설에 의무화한 방역지침을 보면 종교활동 시 이용자들의 간격은 2m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 모임 활동이나 식사는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부대관리 지침은 오는 28일까지 적용되는데 무엇보다 코로나19 군내 유입을 최소화하면서 장병 기본권 보장 등 안정된 부대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문현구입니다.